SC골프 펀펀 매치 시즌 5 불꽃 튀는 A조 매치업 문결 박기룡 프로 세대 차이 팀 노련함과 패기 실수는 용납하지 않겠다 강소율 박재환 프로 부드럽해 팀 압도적인 파워 비거리로 승부를 건다 허윤나 조인성 프로 핀 하이루 팀 환상의 케미 경기의 흐름을 주도한다 서혜리 김영준 준리자레 팀 연습벌레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과연 본선에 올라갈 팀은 누가 될 것인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승호입니다 SC골프 펀펀매치 5로 다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개막전 1경기 김진주 프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프로골퍼 김진주입니다 네. 자, 벌써 펀펀매치 4가 끝난 것도 엊그제 같은데 이제 5로 저희가 다시 또 만나게 네. 됐습니다. 4 이후로 김진주 프로는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저도 본업에 충실하고 필드도 많이 나가고요. 또 레슨도 많이 하고 네. 육아도 많이 하고 지냈습니다. 정말 참 힘든 일인데 네. 파이팅 해주시고요. 네. 자, 지난 4를 한번 돌이켜보면 정말 치열했던 경기가 예선전부터 시작이 됐고 마지막 우승 트로피의 주인공은 유황 우리 팀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홀 마지막 퍼팅까지 우승자를 알 수 없었는데요. 네. 정말 접전 끝에 유황오리가 우승 트로피를 가져갔었죠. 아, 이런 걸 보면 정말 골프가 예측하기 어려운 스포츠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번 시즌도 치열한 예선전을 거쳐서 16명이 선발됐습니다. 새로운 얼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참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1경기에 앞서서 대회 개요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펀펀매치 프로 선발전을 통해서 남성 8명, 여성 8명, 총 16명이 선발됐습니다. 아, 2인 1팀으로 각 4팀이 2조로 나뉘어서 풀리그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조별 1위와 2위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본선 준결승 결승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 조별 1위와 2위 총 4팀이 토너먼트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포스턴 매치 18홀 업앤다운 스코어로 진행이 되고요. 홀수홀은 포스턴 매치로 진행, 샥스홀은 싱글 매치로 진행이 됩니다. 남성 프로 대 남성 프로, 여성 프로 대 여성 프로, 또 남성 프로 대 여성 프로가 교차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조별 순위 선정은 첫 번째 다승, 두 번째 업앤다운 총 합계, 세 번째는 승자 승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연장전에 갈 경우에는 무조건 포스턴 매치로 진행이 됩니다. 우승 상금 및 시상 내역도 소개를 해드리죠. 본선 토너먼트 진출 시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겠고요. 준우승 팀에게는 400만 원, 그리고 우승 팀에게는 800만 원이 주어집니다. 조별 선수 및 팀명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가 다 확정이 됐는데요. 먼저 A조, 세대 차이와 후드렵회가 오늘 1경기를 준비하고 있고요. 핀 하이루와 준비 자레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B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맨더머 팀과 씩씩하게 팀, 또 킴벤저스 팀과 영차영차 팀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대회를 빛낼 선수들을 쭉 확인하셨는데요. 아, 저희가 아는 이름은 두 명밖에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많은 프로들이 참가해서 예선전을 치른 만큼 프로들이 대대적으로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14명의 새로운 얼굴들의 활약도 이번 대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1경기 세대 차이 문결 프로와 박기룡 프로 그리고 후드랍의 강소율 프로, 박재환 프로의 경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G골프 펀펀 매치 5 지금 시작합니다. SG골프 펀펀 매치 5 과연 최종 우승자는 누가 될지 오늘 1경기입니다. 김진주 프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펀펀 매치 4도 아주 치열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명단을 쭉 보니까 이번에는 전혀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치열한 예선전을 좀 겹친 만큼 저도 이번 경기 아주 좀 기대가 큽니다. 아주 선수들이 네. 많이 연습을 하고 나온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쭉 이렇게 명단을 보면 뭐 익숙한 선수들도 몇몇 있고 네. 대부분의 선수들은 좀 굉장히 좀 생소한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 선수들이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좀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A조 1경기 문결 프로와 박기룡 프로의 세대 차이 대 강소율 프로와 박재환 프로의 후드렵의 팀의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네. 프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네 분을 쭉 만나봤는데요. 정말 기대가 큽니다. 특히 저는 이 박기룡 프로와 저희 채널과도 인연이 있기 때문에 과거 그 필드에서 사냥하던 시절에 저와 함께 하셨잖아요. 아, 그렇죠. 사냥 네, 많이 했죠. 네. 그때 떠난 이후로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또 대회에 나왔습니다. 이번에 좀 각오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이 문결 프로의 앞길에 방해만 되지 말자라는 각오를 다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좀 어떻게 지금까지 지내셨어요? 바쁘게 지내왔습니다. 네. 네.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궁금하진 않을 거예요. 맞아요. 네, 여쭤봤습니다. 네, 예의상. 네. 갑자기 물어보니까 저도. 네. 너무 뻔한 대답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키모. 어쨌든 우리 또 맏형으로서 팀원인 문결 프로를 또 챙겨주는 모습을 제가 연습 때도 봤었는데 문결 프로는 이 SG골프 펀펀 매치 첫 출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방송에도 처음 나오셨는데 좀 많이 긴장되세요? 어떠세요? 긴장돼요. 긴장되는데 그래도 네. 좀 재밌을 것 같아요. 펀펀 매치 5의 최연소 참가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최연소 참가자가 요즘 골프를 어떻게 치는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최연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두 분의 팀명이 세대 차이란 말이에요. 왠지 알 것 같거든요. 직접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문결 프로. 저희가 나이가 15살 차이가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세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네. 팀명을 정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세대 차이의 상대팀 바로 후드려 패 팀인데요. 먼저 박재현 프로 같은 경우는 익숙합니다. 지난 4회에 출연을 하셔서 서혜리 프로와 함께 또 대회를 나왔는데 아쉽게 예선을 뚫지는 못했어요. 네. 이번 대회는 좀 결승까지 가시고 싶을 것 같은데요. 저번 시즌에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좀 결과를 좀 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즌과는 파트너가 바뀌었잖아요. 네.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옆에 강수유 프로 앉아 있는데 좀 케미가 좋을 것 같습니까? 네, 워낙 뭐 장타자기도 하고 뭐 물론 지난 시즌에 이제 서혜리 프로도 굉장히 케미가 좋았지만 그 이제 좋았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꼭 좋은 성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서혜리 프로가 나온 지난 시즌은 그냥 경험이었고 진짜 본 무대는 이번 대회다 이거군요. 뭐 그런 네 그런 느낌입니다. 예.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강소율 프로 만나볼 텐데 강소율 프로는 어떻게 연습은 많이 해 보셨나요? 어떻게? 많이 한다고 하긴 했는데 충분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앞서 그 박시현 프로가 장타자라고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박시현 프로도 뭐 지난 시즌 보셨지만 장타자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팀명이 후드려 패입니까? 네, 그런 의도로 팀명을 정하긴 했는데 네. 약간 부담스럽네요. 이렇게 오프닝부터 이렇게 저를 얘기할 줄은 몰랐어요. 그럼 혹시 힌트를 주신다면 몇 정도, 몇 미터 정도 나가나요? 이런 건 섣불리 말하면 안 되는데 사실 한 240에서 더 멀리도 치기도 합니다. 정말 많이 나가네요. 펀펀매치 4에서도 네. 결승전을 붙은 선수들이 또 거리가 또 꽤 많이 나가서 저희가 좀 기대치가 좀 많이 높은 상태니까 또 그렇죠. 멋있는 샷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 250 뭐 이런 얘기하니까 박기룡 프로의 얼굴이 이러고 안 갑자기 지금 굳어졌어요. 입방정, 저랑 똑같이 나가요. 네. 저는 화이트 티로 가면 안 될까요? 어떡하세요? 그러면 문결 프로는 고개를 숙여버렸는데요. 하지만 뭐 아시잖아요. 비거리가 전부는 아니니까. 네, 네 분 모두 오늘 파이팅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경기의 선공과 코스를 선택해봐야 하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리얼리스트 방식으로 저희가 선공을 또 코스를 선정을 정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제 손에 이렇게 지금 세 가지의 뽑기가 있는데요. 네. 어떤 분들이 나오셨어요? 여성 프로들이 네. 나오게 된 이유가 뭐죠? 제가 누나니까. 네, 제가 어리니까. 전 가운데 있는 걸로. 가운데. 네. 리얼리스트 120m입니다. 부드럽게 샷을 해줬고요. 자, 갑니다. 20. 맞죠? 좋아요. 우와. 남은 거리 3.5m입니다. 피칭 웨지로 120m 노려봅니다. 가볍게 쳐줬고요. 가야 돼. 좋다. 가야 돼. 어머. 어머. 계속 가는데요. 이게 4.5m 남죠. 잘했어요. 네.
성공과 코스 선택은 팀 세대 차이가 가져갑니다. 네. 그럼 이제 코스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세대 차이 팀 어떤 코스 선택하시겠습니까? 저희는 그러면 가야 코스로 정하겠습니다. 가야 코스요. 가야 CC. 네. 아무래도 네. 이 후드럭 팻팀이 우정일세에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그걸 얼핏 제가 들었어요. 그런 네. 정보를 빨리 수집하셨군요. 네, 의도치 않게. 그래서 조금 아무래도 저희가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다 보니까 좀 더 정교함을 요하는 가야 코스로 정했습니다. 괜히 필드 위의 사냥꾼 세 시즌 한 게 아니에요. 정보력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이게 그게 힘이죠. 네. 괜히 구력이 있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정 힐스만을 좀 피하고 싶다라고 상대 팀이 이야기를 했는데 박시현 프로 좀 어떠세요? 원래 우정 힐스로 가려고 하셨습니까? 네, 저희 팀은 우정 힐스로 가려고 했었는데 사실 가야는 저희가 정보가 잘 없어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경기 전에 한 곳만 팠군요. 네. 네. 맞아요, 강수열 프로? 뭐 가야도 상관없습니다. 초심자의 운이 있으니까요. 저 약간 닭살 돋았어요. 네,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약간 소름 돋았습니다. 네, 강수열 프로의 활약도 한번 쭉 지켜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경기는 가야 CC로 확정이 됐습니다. 어떤 코스인가요? 네, 가야 CC 오늘 수로 김해 코스에서 진행을 합니다. 경남 김해에 있는 코스이고요. 비교적 좀 전장이 긴 코스입니다. 하지만 좀 페어웨이가 넓은 편이라고 좀 속하기 때문에 좀 시원한 장타 플레이들이 유리한 그런 코스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1번 홀 시작합니다. 1번 홀은 382m 파4 홀입니다. 여자 프로가 먼저 투샷하겠습니다. 우리 세대 차이 팀의 문결 프로. 자, 지금 바람도 좀 강하게 불고 있고요. 굉장히 1번 홀부터 좀 긴 느낌이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자 프로들이 지금 화이트 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382m, 뭐 실거리는 핀까지 370m 정도가 나오는데 네. 좀 비교적 전장이 많이 긴 편이죠. 그렇습니다. 문결 프로의 티샷. 네. 좋아요. 첫 티샷 아주 페어웨이로 잘 날아갑니다. 정확하게 페어웨이에 적중시키는 문결 프로입니다. 문결 프로도 뭐 볼 스피드 59 지금 첫 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나왔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생각보다 잘 쳐가지고 됐다. 비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네, 우측에서 좌측으로 바람 강하게 불고 있고요. 우측은 해저드 지역, 왼쪽은 오비 지역입니다. 자, 힘있게 쳤고요. 오, 볼스피드 65.8. 후드럭에 그냥. 와, 대단한데요. 65요? 자, 그리고 방향도 정확해요. 페어웨이 네. 중앙에 그대로 떨어졌고, 와, 240m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정말 후드럭 패는군요. 오, 대단하네요. 생각보다 긴장이 조금 많이 됐었는데 공이 잘 맞아서 조금 약간 안도의 한숨을 내셨습니다. 코스가 네. 길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무색할 정도로 대단한 네. 샷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필드의 사냥꾼 첫 아이언샷을 하는데요. 네. 그때 정말 선물 많이 사냥해 갔어요. 박기룡 프로. 네. 박기룡 프로의 세컨샷. 약간의 드로우지. 핀 쪽으로 가지만 런이 좀 발생을 합니다. 방향은 좋았습니다만 조금 길었습니다. 아무래도 초반에는 조금 거리감을 아이언샷도 맞춰 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박재현 프로팀 후드럭 패팀은 138m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높은 탄도로 약간의 드로우지 아무래도 바람이 있기 때문에 좀 가고 있고요. 그래도 그린 짧네요. 네. 박기룡 프로는 조금 길었고 박지현 네. 프로는 조금 짧았습니다. 13m. 그래도 온 그린과 또 어프로치 샷의 좀 차이점이 조금 있으니까요. 그렇죠.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이제 문결 프로의 어프로치도 한번 볼 수 있겠는데요. 네, 핀까지 약간의 내리막 지형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컨시드 존 이 안에 멈췄습니다. 바로 박힙니다. 세대 차이. 아, 박기룡 프로가 아빠 미소 짓네요. 아, 편안합니다. 예. 이제 후드렵의 버디 기회입니다. 들어가면 1번 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거리감만 잘 맞추면 되겠다. 첫 홀은 뭐 넣겠다는 것보다는 가볍게 붙이는 공략으로 하는 게 좋겠죠. 약한가? 가야 된다. 약한가? 가야 된다. 약한가? 가야 돼. 아하. 아, 좀 약한데요. 네. 좀 짧았습니다. 몰라 역시. 파이팅. 잘했어, 잘했어. 부담스러운 머리네. 자, 이러면 이제 후드렵의 박재현 프로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네, 아무래도 첫 홀 팝퍼시 2m 정도 남는 거는 사실 조금 뭐 또 넣어야지만 이번 홀 스퀘어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겨내. 오케이. 팝퍼시입니다. 컨시드 보기로 시작을 하는 후드랩의 팀입니다. 알았어. 알았어. 연습을 제가 그린 스피드 빠름으로 했는데 매우 빠름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게 아직 적응이 안 된 상태라 좀 생각보다 세게 쳤던 것 같아요. 자, 2번 홀 들어가겠습니다. 2번 홀은 392m 파4 홀입니다. 싱글 매치 홀입니다. 남자 프로가 투샷하겠습니다. 자, 이번 홀도 392m면 긴 편이고 네. 지금 또 바람도 많이 불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우측에서 좌측으로 좀 강하게 불고 있지만 네. 또 왼쪽보다는 우측이 조금 더 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뭐 공을 치는 데는 페어웨이를 지키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앞서 기분 좋게 1번 홀 가져온 세대 차이 팀인데요. 이제 2번 홀은 싱글 매치입니다. 박기룡 프로의 티샷. 우측을 많이 보고 겨냥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훅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요. 그렇기 자. 때문에 조금의 왼쪽으로 치우쳤는데 페어웨이까지! 아하, 페어웨이까지 굴러오지는 네.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파이팅! 문결 프로가 괜찮다고. 네. 괜찮아요. 위로 해줬고요. 아, 그리고 또 이 박재현 프로도 비거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네.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바람을 많이 생각을 하고 오른쪽 거의 오비 지역까지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재환 프로의 티샷. 오, 힘있게. 볼 스피드 78. 이야. 와. 샷. 대박이다. 와, 나이스 샷. 첫 티샷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파워풀한 스윙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289m가 나왔습니다. 티샷 때 화가 많이 났네요. 후드렵의 네. 팀. 어우. 앞서 퍼터에서 그 아쉬움을 여기서 좀 해소하는 거죠. 지금 팀명을 후드렵회를 왜 후드렵회로 했는지 이해가 가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158m 남겨져 있고요. 박기룡 프로의 세컨샷입니다. 박기룡 프로 아주 구질 좋은데요. 좀 앞에 맞아서 올라가나요? 아무래도 첫 홀에 세컨샷이 좀 길지 않았나요? 그래서 네. 거리가 안 맞네. 거리 조절에 약간 실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번 홀에서 이제 친 게 150이 나가면서 좀 커가지고 2번 홀에서 150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같은 클럽으로 쳤는데 그게 또 짧게 가는 바람에 거기서부터 사실은 이제 조금 꼬였습니다. 바람 영향이나 이런 잔디를 느끼지 못하고 이제 계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만 조금 빨리 파악을 한다면 좋아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박재현 프로의 세컨샷. 높은 오. 탄도를 구질을 좀 구사했는데요. 아. 너무 짧아요. 오. 계속 지금 세컨이 짧고 괜찮아. 있어요. 네. 아직 몸이 안 풀려서 그래. 아무래도 거리가 좀 있는 하드샷입니다. 또 들어간다면 분위기를 완전히 또 가져올 수 있는. 골프 모르는 거니까요. 그렇죠. 박재현 프로. 좋아 보이네요. 확실히 바뀌었어요. 자, 계속 가나요? 가야 돼. 가나요? 들어갑니다. 네.
3시드 파 기록하는 박시안 프로입니다. 네, 좋아요. 이제 박기룡 프로의 세 번째 샷 가겠습니다. 거의 에이프론 앞쪽에 러프고요. 자, 가볍게 쳤는데요. 이 공이 잘 들어가요. 편안하게. 이지하네요. 넣으려고 했는데. 양 선수 모두 컨시드 파를 기록하면서 이번 홀은 타이드. 여전히 원업 앞서 있는 팀 세대 차입니다. 자, 이제 3번 홀 시작하겠습니다. 486m 파5 홀입니다. 포스턴 매치 홀입니다. 남자 프로가 티샷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박기룡 프로부터 티샷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파이팅. 페어웨이만 살리는 걸로. 네, 페어웨이. 왼쪽으로 살짝 꺾여지는 독일의 홀입니다. 왼쪽 오비 지역, 우측은 해저드 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페어웨이만 잘 지키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박기룡 프로. 페어웨이로 잘 지켜서 날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끝에. 오, 그만. 거리가 너무. 그만. 어, 거리가 많이 났죠? 네. 네. 괜찮아요. 약간 러프 지역인데 지금 딱 IP 지점을 찍은 곳으로 딱 갔어요. 지금 원하는 곳으로 갔는데 생각보다 드로우 구질이 좀 나지 않았던 걸로 보였습니다. 러프 가도 되니까 그냥 세게 쳐. 오케이, 살기만 하면 돼. 살기만 하면 돼. 약간 제가 공 칠 때 느낌이랑 비슷해요. 저는 살면 돼. 저는 요거 치거든요. 네. 죽지만 않으면 네. 돼. 네. 앞서 인상적인 티샷을 보여줬던 박시환 프로. 이번에도 힘있게 쳤습니다. 치기만 하면 화면이 바뀌네. 화면이 뒤집혀요. 네, 화면이 다르네요. 공략도 다르고요. 와, 볼 스피드가 79.33이 나왔고요. 거리 290m 가까이 나왔습니다. 야, 60만 쳐놔도 되지 않을까? 괜찮아요. 편한 대단한 티샷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박재현 프로. 서드샷 작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대 차이는 러프거든요, 세컨샷. 문결 프로의 세컨샷입니다. 네, 투혼까지는 힘들고 지금 페어웨이를 지키는 공략으로 가고 있는 세대 차이 팀이고요. 네. 무리할 필요가 없죠. 네, 그 다음 선수에게 좋아하는 거리를 남겨주는 것도 아주 큰 전략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좀 소통을 하면서 생각들을 교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팀워크죠. 예. 네. 유독 갑자기 후드 옆에 팀의 그 대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후드 옆에 팀 같은 경우는 지금 예. 그린 입구까지 190m 가량 남았고요. 강소유 프로는 좀 장타를 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투혼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략을 아주 잘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이고, 뒷땅을 지금 아이고 나왔어요.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자, 아이고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페어웨이 지켰어요. 공략이에요, 공략이에요. 네. 아, 이거 노린 거잖아요. 하지 않고 네. 60m 남기기. 네. 스윙으로. 네. 아, 이거 노린 거잖아요. 그렇죠? 다 전략입니다. 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유틸리티 클럽을 잡아서 60m를 남기는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아직은 2번 홀, 3번 홀이니까. 그렇죠. 네. 예. 오늘의 피니치가 약간 무난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핀보단 약간의 오른쪽이 다음 퍼팅하기에 좋습니다. 네. 자, 좋아 보이는데요. 아, 그런데 조금 길었습니다. 예. 파이팅! 괜찮습니다. 62m 네. 남겨져 있습니다. 박지현 프로도 대체적으로 좀 짧았거든요. 오, 좋아. 오, 좋아 보여요. 좋다. 자, 계속 갑니다. 자, 계속 갑니다. 제가 항상 그 웨지 샷을 할 때
저번 시즌에도 그랬는데 항상 한 게임에 한 번은 제가 컨시드 버디가 무조건 나오는 것 같아서 근데 그 생각보다 빨리 나와서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세대 차이가 이 버디퍼 성공시키면 홀 타이드가 됩니다. 우측에서 좌측으로 굉장히 좀 많이 흘러가는 내리막 퍼십니다. 네, 이글 프로의 버디퍼십니다. 부드럽게 밀어줬고요. 들어가나요? 오, 들어갔어요! 와, 주먹을 물끈시네, 이글 프로! 인정, 인정. 오, 나이스 버디야! 예상 못했는데요. 무서운해였어. 내리막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무섭긴 했는데 이게 치자마자 아 이건 들어갔다 해서 봤는데 진짜 들어간 거예요. 와, 오늘은 이겼다. 4번 홀은 186m 파3 홀입니다. 싱글 매치 홀입니다. 여자 프로가 티샷 하겠습니다. 이번 홀은 또 저희가 이벤트 홀로 준비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상품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이 첫 번째 파3 홀의 이벤트는 홀인원을 할 시에 고급 안마 의자를 선물로 증정해 드립니다. 네. 자, 그럼 여성 프로 대 여성 프로의 싱글 매치 세대 차이 우리 결 프로님부터 나와서 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만약에 여기서 홀인원이 나온다면 안마 의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드려야죠. 드린다고요? 네. 박희룡 프로 감동이겠는데. 부모님보다 저를 먼저 챙기는 저희 프로의 마음. 당연하죠. 네, 감사히 받겠습니다. 와, 이건 뭐 거의 지금 경기도 캐리하고 네. 거의 효녀 수준의 아, 삼촌을 생각하는 마음. 잘 봤습니다. 자, 파3 홀 문결 프로의 티샷 가겠습니다. 오늘의 피니치는 중앙 약간 좌측이고요. 오~ 네, 오~ 화면 뒤집어졌는데요. 됐어요. 아하, 조금 짧았네요. 네. 방향은 좋았습니다만 아무래도 조금 컨택이 잘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짧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이어서 후드렵 해 팀의 우리 강소율 프로 티샷 가겠습니다. 네, 강소율 프로 티샷 전에 자 홀인원 기회 지금 아직 남아 있어요. 저희 안마 의자가 남아 있는데 강소율 프로가 가져가실 건가요? 아, 제가 가져가야죠, 제가. 아, 무조건 가져가야죠. 저희는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죠. 알겠습니다. 네. 전 이게 이해가 좀 더 빠르네요. 네, 자, 그렇다면 타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소율 프로의 티샷. 아, 자꾸. 오, 왼쪽으로 약간 휘어지는데. 네. 이상한 소리가 났는데? 아니, 왼쪽 그린에 올라갔어요. 옆에 그린에 떨어졌습니다. 강솔 프로가 뭐 한 홀밖에 뒤지지 않고 있지만 후드리페 네. 팀이 약간의 부담감을 좀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져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강솔 프로의 세컨샷 이어서 가겠습니다. 홀까지 32m고요. 네, 그린이지만 페어웨이로 인식이 되고요. 스핀. 아. 오, 나쁜 나쁜. 길었습니다. 팟 세이브하기가 조금 어려운 위치고 지금 왜냐면 세대 차이 팀은 지금 이 퍼팅 라인이 비교적 좀 무난한 라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우측만 주고 밀어주면 충분히 버디도 가능한 그런 퍼시거든요. 지켜보겠습니다. 들어가나요? 들어가... 아깝게 놓쳤네요. 네. 컨시드 파 기록합니다. 아무래도 조금 라인을 생각을 하고 강하게 밀어줬기 때문에 생각한 만큼 라인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내리막. 이번 퍼스를 성공해야 스퀘어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팟퍼 성공. 들어갑니다. 와우. 더 격차를 벌리지 않고 마무리를 잘했네요. 네. 그래도 결과가 좋게 나와서 다행이다. 잘하고 있다. 손님이 거리가 멀리 간다는 걸 익히 알고 있어가지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는 똑바로만 치자. 약간 이런 마인드. 자, 이렇게 첫 번째 이벤트를 저희가 준비한 호리였는데 호리는 아쉽게 나오지 못했고 네. 파와 대 파로 이기면서 세대 차이가 원업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5번호는 337m 파4 홀입니다. 포스턴 매치 홀입니다. 여자 프로가 티샷 하겠습니다. 지금 조별 예선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 승패가 물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업다운 관리를 잘 하는 팀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문결표의 티샷. 와. 네, 좋아요. 완전 스트레이트. 진짜 똑바로 간다. 굿샷. 감사합니다. 야. 네, 문걸프로 지금 볼 스피드 60 나왔고요. 문걸프로의 네. 방향성이 네. 좋은 이유는 왼쪽 다리를 굉장히 잘 잡고 스윙을 해서 스윙이 좋습니다. 빗나가거나 하는 샷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전혀 네. 그런 샷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후드럽의 강소율 프로 티샷입니다. 그냥 까, 그냥. 오케이. 오케이. 후드럽해. 팀명이 후드럽해 답죠. 가는 거야. 네. 보여줘. 그만해 이제. 알았어. 오히려 집중력을 흐트리겠는데요. 네. 가겠습니다. 우와. 와. 보여주나요?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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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원운이에요? 아, 와, 이거 한 번 더 뻗어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볼 스피드가 65예요. 와, 지금 캐리가 거의 240 가까이 나왔어요. 어떻게 저렇게 많이 나가죠? 최장타 치는 여자 프로가 최고 많이 나오는 게 63 정도까지 네. 네, 나왔었는데 그냥 쳐도 65예요, 지금 뭐 강소율 프로. 이거 다른 여성 프로들 긴장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세대 차이 팀 박규룡 프로의 세컨샷. 92m였고요. 이번에는 맞아, 맞아. 거리가 맞나요? 좀 이번에도 좀 긴 아이언샷을 보여주네요. 좀 세. 지금까지 박규룡 프로가 이 거리감에 대해서 좀 0점이 잡히지 않은 모습이에요. 조금 생각보다 런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드는데 런 생각을 조금만 하고 세컨을 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67m, 지난 61m, 62m에서 아주 컨시드 버디를 보여줬었거든요. 네. 비슷한 거리입니다. 박지원 프로의 세컨샷. 짧아요. 좀 약간 오른쪽. 괜찮아. 방향이 아쉽다. 파이팅, 퍼팅 도사. 네. 이거 넣어볼게요. 자, 이러면 이제 양팀 모두 버디 기회인데 문결 프로의 버디 퍼트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살짝 오르막이고요. 7.16m의 거리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이고요. 오, 좋아 보이는데요. 그대로 들어갑니다. 와, 또 박기룡 프로 아빠 미소 또 나왔어요. 버디 잡아냅니다. 7m만 남겨놓을게요. 사정거리입니다, 사정거리. 오케이. 오늘은 감도 좋다. 진짜 오늘은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아유, 믿고 있었습니다. 제가 근데 사정거리에 넣어준 저도 잘했죠. 이 스크린 골프에서 퍼팅은 정말 연습 많이 한 사람들이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결과가 3.5. 빛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3.5. 드라이버에 이어서 퍼팅도 시원하게 들어갔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강소율 프로의 버디 퍼십니다. 좌측에서 우측으로 살짝 차이다. 그대로 지나갑니다. 네, 이렇게 되면 컨시드를 받고 홀을 다시 한번 내주게 됩니다. 5번 홀 세대 차이가 가져가면서 이제 스코어는 2업이 됐습니다. 자, 이제 6번 홀 시작하겠습니다. 6번 홀은 365m 파4 홀입니다. 싱글 매치 홀입니다. 남자 대 여자 프로가 맞붙습니다. 세컨샷을 쳤을 때 컨실 버디를 기록하거나 이글을 기록했을 때는
애플파이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슬슬 좀 당이 필요할 때잖아요. 네, 여기서 꼭 상품 타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근데 이거 저 우측에 해줬던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측에 해줬던가? 안전하게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지. 거기를 넣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어? 유틸이나 우드 쳐서 거기까지만 보내도. 아 근데 우드가 조금 네. 변수가 있는데. 그러면 근데 언니한테 찍힐 것 같긴 한데. 이해가 안 돼. 강하게 얘기하네. 아 근데 지금 5번 홀까지 봤을 때는 박희룡 프로가 그 거리감을 네. 100%는 잡지 못하고 있는데. 네. 자 바람이 조금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박희룡 프로의 티샷. 우측에서 좌측으로 바람이 불고 있고요. 자 유틸리티 클럽으로 지금 티샷을 네. 했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 굿샷. 네 남은 거리 136m 많이 남지 않고요. 지금 티샷 때 드라이브를 잡지 않은 이유가 지금 우측에 해저드 지역이 크게 들어와 있습니다. 네. 남자 프로가 저기 티샷을 했을 때는 IP 지점이 굉장히 좁아지기 때문에 클럽을 바꿔서 티샷을 했고요. 드라이버를 쳤을 때 떨어지는 거리에 랜딩 자리에 이제 해저드가 있어서 페어웨이가 굉장히 좁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앞에 좀 잘라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우드로 컨트롤 샷을 했습니다. 네, 강소율 프로 역시나 드라이버 선택하지 않았고요. 우드 클럽 잡아냈습니다. 네. 지금 페어웨이 IP 지점이 넓은 곳에 떨어뜨릴 것으로 지금 전략을 짜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강소율 약간의 낮은 산도지만 전혀 문제 없게 페어웨이 중앙으로 네. 갑니다. 네. 오, 좋은 샷. 우드가 59가 나오네요. 어우. 강소율 프로 이번에 여자 팬들이 많이 생기겠어요. 그렇습니다. 어우, 이번 시즌 다크호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야? 오르막 9. 뭐야? 10번인데. 오르막 10번인가요? 컨시드 존 안으로 떨어뜨리면 충분히 170m 정도는 쳐줘야 하거든요. 예. 어, 살짝 왼쪽. 왼쪽 올라가나요? 오, 네, 됩니다. 오, 잘했어요. 이 가야 CC 같은 경우는요, 원그린이 아니고 투그린이기 때문에 그린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네. 그런 만큼 아이언샷이 굉장히 정교해야 되는 그런 코스거든요. 170m의 세컨샷 아주 잘했어요. 상품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세컨샷에서 바로 컨시드 존 안으로 넣어야 합니다. 네. 자, 박희룡 프로의 세컨샷. 홀까지 136m 남았습니다. 왼쪽으로 좀 휘어져요. 어, 안 돼요. 애플파이는 없어요. 아, 애플파이가 멀리 멀리 사라집니다. 네. 이건 파이예요. 네. 어허. 계속 세컨샷이 거리가 길어요. 네. 지금 굉장히 아무래도 임팩트가 조금은 강하게 들어가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그냥 진짜 살짝만 좀 조절을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처음으로 사실 박기룡 프로 퍼터를 잡아요. 그런데 많이 남았네요. 아, 컨시드 되지는 못했고 지금 굉장히 거리도 있습니다. 네, 왼쪽에서 오른쪽 좀 흘러내려가는 14m의 내리막 보십니다. 네. 거리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세요. 아, 안 들어가면 세요, 이거. 이거 계속 가죠. 손님. 아니, 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지금 퍼팅하는데 저는 네, 너무 아이언샷 치는 기회가 소리가 나가지고요. 너무 강했습니다. 백스윙 드는 거 보고 아, 이건 셌다. 제발 팝업만 넣어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속 걱정 어린 마음에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약간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되는 후드리어페 팀인데 들어가면 홀 가져올 수 있고요. 지금 같이 나와서까지 전략을 짰어요. 라인을 봐주고 쳤는데 나이스 파! 네, 나이스 파! 머리감 좋았다. 컨시드 파를 잡아내는 강소율 프로입니다. 좋았어요. 퍼팅 좋아요. 사실 문결 프로의 오늘 퍼팅감이 너무 좋아서 지금 다른 선수들이 티가 나지 않는데 다른 선수들도 지금 정말 잘해주고 있거든요. 네. 바로 보고 문결 프로가 지금 계속 조언을 해줬는데 파퍼입니다. 강하게 밀었는데 오 들어 살짝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드디어 하나 갖고 왔다.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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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호흡이 잘 맞아서 잘 해줘가지고 강설 프로가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1업을 하고 나니까 아, 가능성이 있다. 할 수 있겠다. 7번 홀은 161m 파3 홀입니다. 포섬 매치 홀이고요. 남자 프로가 티샷 하겠습니다. 지금 후드라페 팀도 뭐 컨디션 뭐 실수는 약간씩 있었지만 뭐 그 정도 실수야 초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아직까지 리드하는 느낌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반전을 조금 이뤄 가야 하나 합니다. 꽂아도. 네. 오, 좋아. 코스가 좋아. 칼대, 칼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네, 짧은 건 괜찮아요. 오케이. 짧은 이제 어프로치 기가 막히게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세대 차이 박기룡 프로의 티샷 가겠습니다. 네, 뒷바람이 불고 있고요. 이제까지 아이언샷이 굉장히 다 길었던 박기룡 프로인데 이번 진짜? 샷은 오. 거리가 오. 맞나요? 올라. 짧아요. 아. 그린 앞이 짧거나 길거나 계속 길고 짧고 길고 짧고 그래가지고 사실 퍼팅만 조금 잘 남겨줘도 문결 프로가 잘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제가 감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게 아쉬웠죠. 자, 이제 후드라페 팀 이 정도? 더? 오케이 됐어. 박이? 재환 프로도 티샷이 짧았어요. 짧았고 약 18m 정도 남은 어프로치 샷을 남기고 있는데 네. 그린 핀 왼쪽에서 우측으로 라인이 있습니다. 불러라. 더 가야 돼요. 불러라. 더 가야 돼요. 더 가야 돼요. 오르막이거든요. 짧았습니다. 네. 퍼터 어려울 것 같아 근데. 아, 꽤 쉽지 않은 4퍼트를 남겨놓네요. 이번 홀은 지금 그린이 라이가 상당합니다. 경사가 그린 제일 그린 중에 높은 정상에다가 공을 올려놓고 예. 하지만 문결 프로의 오늘 퍼감 아시죠? 그렇죠. 자, 이거 들어가면 버디입니다. 또 왼쪽을 많이 보고 태우는데요. 오, 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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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거 워낙 잘했는데 어려웠어요. 네, 이 정도면 진짜 잘한 거예요. 거의 90도로 꺾어지는 블랙이었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네, 확실히 문결 프로가 퍼감이 좋다는 게 지금 느껴지는 퍼팅이었습니다. 문결 프로도 지금 퍼트를 하고 뭐 컨시더 존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만족하는 얼굴로 네. 지금 들어갔어요. 그리고 후드라페 팀의 퍼퍼. 네, 왼쪽에서 오른쪽에 3.69m, 4m 좀 넘게 퍼트를 해야 됩니다. 오, 들어갔어요. 어려웠거든요. 와, 이거 쉽지 않은 퍼시였는데 박지현 프로가 잡아냈습니다. 내가 기대했다고. 자, 하지만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박기룡 프로의 파펏. 아, 네, 들어왔어요. 아, 양팀 모두 사이좋게 8을 기록하면서 7번 홀은 타이드가 됐고요. 네. 스코어는 현재 세대 차이가 1업 앞서 있습니다. 자, 이제 8번 홀 시작하겠습니다. 8번 홀은 340m 파4 홀입니다. 아, 근데 이제 8번 홀인데 지금 굉장히 치열한데요. 네. 원업 좀 더 차이는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차이긴 한데 그렇죠. 아직까지는 근데 후드려패 팀이 리드를 가져간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다시 말씀드리면 반전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와, 소리가 왼쪽에 남다른데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 킥킥킥 왼쪽 왼쪽 계속 가요. 왼쪽 떨어지나요? 아, 이게 플러스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조심자예요. 왼쪽
노비 지역에서 거의 바로 노비 지역에 있고요. 공만 지금 빠져나온 상태인 것 같거든요. 예. 와, 럭키샷입니다. 일단 나가더라도 자신 있게 치면은 또 은근히 또 안 나가고 잘 살더라고요. 어떻게든 또 내려와서 살 수 있었다는 그 자신감이 있었어요. 역시 초심자의 운이 따른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문희결 프로의 티샷. 네, 문희결 프로 역시 티샷 약간 밀리는데요. 약간 이번 샷은 괜찮아요. 오른발의 체중이 남아지면서 헤드 페이스면이 열려서 들어갔습니다. 네. 괜찮아. 이런. 122m에 8m가량의 오르막이 있고요. 130m에 약간 벙커에서는 앞에 벙커 턱을 맞을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샷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향을 보시면 그린 앞에 또 벙커가 있거든요. 네, 짧으면 안 돼요. 넉넉하게 쳐줘야 하는데. 그렇죠. 일단 벙커는 올라갔고요. 네. 네. 조금 짧아요. 짧았지만 잘 탈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나무 안 걸려. 나무 안 걸리면 됐어. 80m의 약간의 오르막인데 그렇게 큰 오르막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네. 약간 맞바람. 지금 공이 저희가 보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린에 떨어져서 얼마나 런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 잘 뛰어서 쳤는데요. 네. 괜찮아. 런이 오, 그래도 온데 올려놨습니다. 네. 나이스. 내리막 버튼이네요. 이제 세대 차이 문결 프로 네, 이번 퍼도 쉽지 않아요. 우측에서 좌측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요. 네. 거리감도 아주 잘 맞춰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14m입니다. 좋나요? 이쪽에서 좌측으로 14m가 지금 뒤로는 이제 또 내리막이 시작되거든요. 네, 약간 들었습니다. 네. 내리막을 타고 조금 더 걸어나갔습니다. 아무리 퍼팅 감이 좋았어도 이번 퍼스는 굉장히 어려웠네요. 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굉장히 빨리 흘러내리는 지금 경사인데요. 할 수 있다. 오케이. 없다, 없다. 자, 박지현 프로의 버디 펏. 오, 별 수 없다. 잘한다. 아, 그만. 추나요? 네. 네. 컨시드 파 기록합니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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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당하네. 잘하네. 경험이. 자, 지금 현재 전체 스코어 세대 차이가 원업이기 때문에 네. 이 홀을 만약에 후드레페가 가져온다면 타이드가 되거든요. 이거를 문결 프로 넣어야죠. 네, 2.54m입니다. 내리막. 파펫. 나이스. 아, 네, 좋지 않는군요. 틀림이 없습니다. 그건 다 그러실 것 같아. 그러니까. 자, 혼성 싱글 매치 문결 프로와 박지현 프로 모두 8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세대 차이가 원업 앞서 있습니다. 전반전 마지막 홀 시작하겠습니다. 466m 파5 홀입니다. 포섬 매치 홀입니다. 여자 프로가 티샷 하겠습니다. 이글이 나올 시에 저희가 준비한 뉴땡버거 햄버거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즌도 많이들 타갔으니까 이번에도 꼭 상품 네. 따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후드러페 팀 강수율 프로부터 티샷 하겠습니다. 네, 이번 홀은 약간 좌측에서 우측으로 꺾인 도그렛 홀인데요. 네. 우측은 오비 지역이고요. 좌측은 해저드 지역입니다. 지금 뼈의 지켜내면은 얼마 남지 않거든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비 지역이요. 잠시만요. 이렇게 되면은 햄버거는 날아가네요. 우측이 좀 위험하네요. 네. 사실 제가 약간 페이드 구질인데 스크린 대결은 처음이다 보니까 드로우 구질을 생각하면서 치다가 그 홀에서 이제 예기치 못하게 제 원래 구질이 나오면서 좋기도 하면서 결과가 너무 아쉽다. 근데 그게 장타자의 특성이라서 공감이 너무 잘 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러면 이제 세대 차이 입장에서는 좀 더 편한 마음으로 네. 칠 수 있겠죠. 일단 원업을 앞서가고 있는 세대 차이 팀 이번 홀도 좀 기회가 왔는데요. 네.
오. 샷. 약간 상대적으로 왼쪽을 많이 겨냥을 하고 왼쪽 페어웨이 옆으로 그림을 못 쓰겠다. 떨어뜨렸습니다. 네.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자, 강수일 프로의 이제 티샷 다시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조금 우측 밀리지만 이번에는 공 괜찮을 진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페어웨이 페어웨이에 올라왔습니다. 네. 잘 나온다. 볼 스피드 잘 나와. 좀 안정하게 해서 멋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열렸는데. 몇 m가 제일 편한데. 좀 그루브지를 좀 구사해서 끝까지 갈지 있지 않을까? 박기룡 프로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무리해서 공략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약간 좋아. 조금 스모기 풀려 맞으면서 두껍게 오케이. 들어갔는데 페어웨이는 지켜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자. 안전하게. 사실 우측 이 페어웨이 우측이 훨씬 더 세컨샷, 그러니까 투원을 공략하기에는 더 좋은 위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소열 프로도 첫 티샷을 좀 우측에 붙여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오비 지역으로 떨어진 게 있었고요. 박지현 프로의 네 번째 샷. 오르막까지 약 185m 오, 정도 좋아. 되는데요. 넘어가. 오, 좋아요. 오, 길어요. 아하. 방향은 좋았는데 좀 길었습니다. 확실히 거리 컨트롤이. 괜찮아. 한번 넣어볼게요. 아, 그냥. 어, 그리고 지금 문결 프로가 넣어볼게요. 너무 멋있어요. 햄버거 먹으러 가는 친구가. 이 젊은 나이고 이런 대회 이제 또 첫 출연이잖아요. 네. 그럼 좀 긴장될 법도 한데 시작부터 굉장히 잘 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아주 평정심을 잘 유지하고 있어요. 네. 좀 세다. 오케이. 네, 4m 정도의 버디펫 남겨놨습니다. 박기룡 프로를 위한 선물이죠. 좋아요. 네. 지금 이 어프로치 상황은 정확하게 결정을 하고 쳐야 돼요. 뛰어칠 것인지 약간 굴러갈 것인지 그거에 비례해서 라인을 봐야 되거든요. 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케이. 14m? 핀과 공 사이에 큰 언덕이 있습니다. 13 해도 되겠죠? 13, 14. 아이고, 아, 짧게 떨어졌지? 짧게 떨어졌지. 너무 부드러운 어프로치 컨택이 나와서 핀보다 많이 짧게 됐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3대 차이 팀이 투펀만 하더라도 이번으로 가져오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 두 번째 퍼시죠 이제? 네. 네. 다행히 네. 뭐 투펀만 하더라도 네, 굉장히 네. 마음이 편해요. 네. 네, 편한 마음으로 퍼터를 임하고 있는 박기룡 프로인데요. 살짝 덜 봐요. 두 칸 조금 반칸 덜 살짝 덜 봐요. 자, 박기룡 프로의 버디펫. 뭐 욕심 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갑니다. 어, 그대로 들어갔어요. 보여주는군요. 네. 아, 역시 박기룡 프로가 그래도 마지막에 한 건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전반 마지막 홀 버디를 기록하면서 투업으로 세대 차이 팀이 앞서갑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후반에 원어 투업만 더하면 이제 안정하게 우리는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기는 건 당연한 거고 이제 한 홀만 가져와서 3업 정도로만 이겨놓으면 좀 남은 경기가 편할 것 같다. 많은 생각을 최대한 안 하고 그냥 흐름에 맡겨서 플레이를 하려고 합니다. 후반에는 한번 역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C골프 펀펀 매치 5 오늘 개막전 1경기 세대 차이와 후드렵패의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아, 지금 전반전 스코어는 2업으로 세대 차이가 앞선 채 끝이 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세대 차이가 문결 프로의 굉장한 퍼팅감이 도드라지면서 버디를 3개를 낚아냈고요. 2업으로 끝낸 상황입니다. 이 남은 후반전에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지난 역사를 좀 들여다보면 2업 차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후반에 또 뒤집힐 수 있거든요. 그렇죠. 후드렵패 팀도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SC골프 펀펀 매치 5 개막전 전반전 중계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주 프로와 함께했고요. 저는 정승호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기는 건 당연한 거고 이대로 가면 된다. 후반에는 역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변수인데요. 막내 지금 물 마셔요. 오호. 힘이 좋으면 잘 살아. 중요한 기회. 맞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올드. 근데 좀 지나게 칠 거면 아 내리막이니까 올드 보고 거리 딱 맞게 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이 많아져요. 우리 문결 프로가 말이 많아져요. 지금 맵이 막 들렸거든요. 저 조종하고 있어요.